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양을 따라다니는 목동의 자리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 아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그 뒤에 20명의 왕이 태어나서 다윗의 뒤를 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고 그 가문이 그렇게 복된 가문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이 있겠지만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파격적인 축복,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이런 축복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지금도 휘장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을 내가 집을 지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아니 왕이요,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왕이 있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다윗과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나단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고, 바로 그날 밤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야기하고 헤어지자 말자 집에 간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단에게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왔지만은 한 번도 휘장 가운데 있는 이 언약궤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할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구에게 부탁을 해보거나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 종 다윗이, 내 종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와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지팡이에 들었던 그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들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나의 모든 금과 은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인간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 내가 그 성전 안에 함몰되어서 거기 안에 국한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만에 다윗에게 복을 막 선포를 했어. 너는 이제 내일이 되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가서 다 이야기해주라, 다 이야기해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각만 했는데도 축복을 내려준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목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뭐로 삼고? 주권자로 삼고.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메라이의 선족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은 네 앞에 이제 앞으로는 원수가 없을 거다. 네 이름을 땅에서 뭐 위대하다, 알렉산더 위대하다, 누구 위대하다 하는데 그와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라고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 많이 없습니다. 징기스칸 이름 많이 없어요. 나폴레옹 많이 없어요. 저 다윗은요, 얼마나 다윗 이름 많이, 데이비 무슨 데이비 뭐 데이비, 온 천지 지금 다윗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국회의원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북한 선수들도 다윗과 골리앗에서 북한 사람들도 다윗을 안다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대요. 그냥 이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가지고 그 왕궁 안에서 이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집을 짓게 하겠고, 그 다음 12절에 네 개인적으로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기를. 너는 죽을 때 평안하게 나이가 들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뒤에 네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들이 이런 왕국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나는 그에게 징계를 하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내가 그에게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했어요. 저는 이 것을 딱 읽는 순간에 야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겠다고 평생의 물질을 모았고 이걸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요즘 같으면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담임 목사님 내가 이제 평생의 전쟁을 하고 왕으로 있으면서 모았던 금과 은 이렇게 순금 이런 것들을 다 모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아니 왕이여 너무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일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금 말했던 이 복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지키고 네 편에 되어주고 네 원수들은 다 멸망시키고 너를 대적할 적 없고 너는 수완이 자도 돌아가게 될 거고 너는 내 자식, 네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될 거고 내 자식들도 너의 왕국이 견고하도록 내가 지켜주고 절대로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다든지 범죄했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은총을 빼앗거나 하지 아니할게 될 거다. 너의 후손들이 혹시 죄를 지으면은 인생 책찍과 막대기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지 망하기를 하지 않겠다. 너의 왕국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팍 쏟아붓게 돼. 저는 이것을 읽는 순간에 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다 드러내버렸어. 아니 하나님께서 좀 참으시지.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이야 이렇게 자기 집을 지어주겠다고 막 말할 때도 누가 내 집을 지어라 그래서 내가 아무도 지어라 안 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며칠 뒤에 나단을 불러가지고 살짝살짝 이야기 안 하고 말이야. 그날 밤에 바로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퍼부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바쳐드리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누구한테 말은 못해도 그 휘장 가운데는 있었지만은 모든 나라 민족들이 야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있잖아 별것 아니잖아 그래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수리에 싣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텐트 안에 있다가 보니까 지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안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들을 불러가지고 내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집을 지으려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복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크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역대상 29장 24절에 보면은 자기는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서 이 성전을 결국은 짓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던 이 약속들은 전부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아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인류 역사상의 전무후무하게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왕은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솔로몬이 잘되고 못되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너무 재물이 많다 보니까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완전히 죽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보면은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누구 때문에? 내 종 다윗 때문에 네 아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고 그 솔로몬 나라를 완전히 분열시키지 아니하시고, 11장 36절에도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깃발을 주어서 네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책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항상 등불이 있게 하는데, 하나님도 나도 너의 인생에서 등불이 되어서 끄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그 약속을 생각을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람 왕이 악행을 저질러서 망하게 되었을 때도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메라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으로 모았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호람 왕도 이 가운데서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도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가 멸망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행위를 보면 다 망해버려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인간에게 온갖 그런 잘못된 짓을 저질러도 인간 막대기와 인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지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그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위하여 그 성읍을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도 보면은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부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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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들었습니다.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그 왕국도 튼튼하게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을 보호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서 부어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을 실제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성전을 자기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이 왕궁에 평안히 앉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집은 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직권이 뭐냐?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사도행전의 13장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무한 자라 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교회를 보거나 십자가를 보거나 모든 사람들은 야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하나님 믿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곳이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에 항상 최우선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집이나 뭐 내 살아가는 곳이나 내 직장이나 다 중요하지만은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과 연관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을 안을 그냥 금으로 다 입혀버렸어요. 평생에 모았던 모든 다윗의 재산, 전 재산을 다윗이 다 드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다 입혔는데 나중에 유다 백신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결국은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너뜨려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가리라. 다시 회복될 거다. 70년이 지나면은 진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 말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70년이 지나자 진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귀환을 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민족의 구심점이요 내 인생의 구심점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은 판자를 만들어서 통나물 집을 짓고 자기 집은 리조트를 하고 자기 집은 다 마당을 꾸미고 잔디를 깔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황폐하게 버려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이야기하니까 좋아서 그냥 복을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다가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학계에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의 끈을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이렇게 막 통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만든 이런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부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버렸느니라. 남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사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는 황폐해져 가고 교회는 황폐해져 가고 믿는 자들은 떨어지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먹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 일하는 데는 열정을 다하고 온전히 일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씨를 뿌려봐라 거두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 다 뿌려버려. 아무리 수확을 많이 거두어도 주머니 넣으면 구멍이 떨어져가지고 남한테 다 가지 안 된다는 그래서 학계 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뭘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돌아왔지만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바로 세워줘야 믿음으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데,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도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다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 이 성전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입니다. 요한 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 그래서.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교회는 성전 대신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물론 이 건물 자체 기둥 하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 몸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우리 전에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고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평안한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이것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였든지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전이 타버리고 무너졌지만은 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 있든지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집을 지을 때 아예 방위를 보고 성전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이 거기에 창문을 내고 기도하도록 다 만들어놔. 항상 머릿속에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윗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또 내 자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울러져서 이게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요. 이게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을 세우고 우리 스스로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뜰을 밟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고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참새를 부러워해서 참새를. 참새는 성전에다가, 저 성전에다가 제비집을 짓고 날마다 제비집에 날아가가지고 아 짹짹짹짹짹짹, 또 밤에도 짹짹짹짹, 낮에도 짹짹짹짹.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저 성전에 있는 저 제비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가는 저 제비가 부럽습니다. 다윗은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이 궁중에서의 맨날보다도 첫날보다도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서가지고 보초 서는 것만 해도 궁중에서 왕이 돼가지고 첫날 지내는 것보다도 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서 그것을 고라가 노래를 붙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존귀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